이것이 길 가장자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애기똥풀입니다. 애기똥풀인 백굴채는 양귀빛과의 불로 지상불을 말하며 줄기나 잎을 자르면 노란 주황빛의 유액이 나오는데 그 빛깔이 마치 아기가 똥을 싼 것처럼 보인다 하여 애기똥풀이라고 부릅니다. 애기똥풀의 생명명은 백굴채입니다. 지금은 어린 잎이라 애기똥풀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애기똥풀은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하는 풀입니다. 그냥 일반 약초처럼 달여 마시면 독성에 중독되어 몸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 애기똥풀을 꼭 약초로 사용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처방받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애기똥풀 어린 수는 나물로 먹는데 독성이 있어서 과다 섭취는 하지 않고 조금씩 먹는 것이 좋은데 봄에 꽃이 피기 전에 잎을 따서 물속에 하룻밤 담가 독성을 우려내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양념에 무쳐 먹으면 됩니다. 애기똥풀 뿌리는 일반적인 다른 식물의 뿌리와 다른 등황색의 뿌리입니다. 애기똥풀은 꽃과 잎, 뿌리에 위소키놀린, 켈리도우닌 등의 독성 성분을 가진 독초이기 때문에 초식동물들이 싫어하는 뿌리입니다. 애기똥풀 뿌리에는 독성이 있으며 비타민C, 코프티신, 코리사민, 카로티노이드, 첼리루빈, 에르고스테롤 등의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애기똥풀 뿌리는 쓰고 떫으며 한방에서 애기똥풀 뿌리를 백굴채라 부르며 주로 위통, 월경통, 황달, 만성기관지염, 습진, 악성종기, 암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합니다. 애기똥풀 뿌리는 다량으로 사용하면 독성에 중독되기 때문에 적정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민간에서는 애기똥풀 전초와 뿌리를 짓지어서 사마귀, 습진, 무좀, 악성종기 등의 환부에 발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속의 암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항암물질이 바로 이 애기똥풀 전초와 뿌리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애기똥풀에 함유된 프로토핀과 켈리도우닌 성분은 위암, 식도암, 피부암 등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기똥풀은 각종 암 치료 및 암을 예방하는 유용한 풀입니다. 실제로 말기 암 환자를 살려낸 것이 바로 이 애기똥풀입니다. 시한부 말기암 환자가 전문가의 처방법에 따라 꾸준하게 애기똥풀을 달여 마신 결과 말기암이 말끔히 사라져 목숨을 건져낸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애기똥풀 전초와 뿌리에는 유기산인 플라시보노이드, 카페인산, 카로티노이드 등의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 항암에 좋은 풀입니다. 애기똥풀 전초와 뿌리에는 헬리드린과 알카로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들 성분들은 암세포인 종양세포와 정상세포를 선택적으로 선별하여 종양세포만을 공격해 암세포의 발육과 성장을 억제해줍니다. 그래서 애기똥풀을 암세포만 찾아서 죽이는 표적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애기똥풀 뿌리는 유방암, 자궁암, 갑상선암 등의 치료에 많이 사용하며 특히 황기, 지황 등과 함께 사용하면 항암에 더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애기똥풀 뿌리에는 항균작용이 뛰어난 플라보노이드와 알카로이드 등의 여러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 체내 유해균과
염증을 없애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애기 똥풀은 결핵균이나 폐렴균, 황색 포도상구균 등 각종 균들을 억제시켜줍니다. 또한 애기 똥풀 뿌리에는 항균작용 및 소염작용을 해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 몸속에 세균들을 사멸시키고 습진과 우종균에 대해서도 강력한 항균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애기똥풀 전초와 뿌리를 다려 우종치료제로 사용해왔습니다. 애기똥풀은 어혈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어 여성분들의 월경불순을 막아줍니다. 생리통과 냉증을 비롯한 모든 부인병은 어혈과 연관이 있습니다. 애기똥풀은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월경통이나 월경불순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애기똥풀은 살균 효과가 뛰어나 각종 피부질환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기똥풀은 피부과 의사들이 놀랄 정도로 아토피 피부염 치료와 알러지 피부염 치료 및 각종 피부염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잘 낫지 않는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그곳에 애기똥풀 잎하고 뿌리를 짓지은 다음 즙을 내어 환부에 바르거나 달인물로 자주 씻어주면 피부 질환들이 서서히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찢고 남은 찌꺼기를 이용해 글리세린하고 섞어서 환부에 붙여주면 피부병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애기똥풀은 강한 살균작용이 있어 효과가 아주 뛰어나고 그 즙을 소주와 같은 비율로 섞어서 환부에 5방울 내지 6방울씩 하루에 여러 차례 떨어뜨려 발라줘도 피부염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애기똥풀은 만성기관지염을 다스려줍니다. 기관지가 안 좋은 분들은 야외로 나가서 애기똥풀을 채취해 한번 달여서 마셔보기를 추천합니다. 애기똥풀을 달여 마실 때는 대추와 감초, 생강을 조금 넣고 달여 마시면 기관지염을 완화시켜줍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애기똥풀 뿌리를 달여서 꾸준하게 섭취하게 되면 기관지 내 염증을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각종 기관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잦은 기침을 멎게 하고 가래를 없애주는 진해거담 작용도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애기똥풀을 백골체라는 이름의 약재로 사용하는데 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통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궤양이나 위장염 등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애기똥풀은 맛은 쓰고 떫으며 성질은 약간 따뜻하고 애기똥풀 뿌리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과다 사용하면 독성에 중독이 됩니다. 특히 위장에 강력한 자극 증세를 일으키며 경련, 점막의 염증, 혈뇨, 눈동자의 수축마비 등이 일어나며 심하면 혼수와 혈관 운동 중추에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재로 사용할 때는 임산부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일반 사람들이 약용으로 사용 시에는 필히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애기똥풀은 6, 7월에 꽃이 필 때 전초를, 뿌리는 여름에 채취해 잘게 잘라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애기똥풀은 우선 피부에 테스트를 해보거나 가려낸 다음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으로 종이컵 3분의 1컵 정도 마셔본 후 이상이 없으면 반컵, 그리고 다시 3분의 2컵 정도로 양을 늘려나가면서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애기똥풀을 달여서 마시는 도중 복통이나 경련, 두통,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 발생 시 즉각 마시는 것을 중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애기똥풀은 생것은 쓰지 말고 말린 뿌리만 쓰는데 말린 뿌리
6에서 8g을 물에 담가 하루 정도 독성을 우려내고 그 물을 버린 다음 물 2리터에 끓여서 하루 두 번, 아침 저녁으로 식전 또는 식후에 1시간 내에 종이컵 3분의 2컵씩 마시면 됩니다. 애기똥풀의 하루 접종 섭취량은 4g 정도이며 하루에 10g 이상 복용하면 독성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애기똥풀에 독성에 중독되면 경련이 일어나고 대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눈동자가 수축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빨리 설사약을 먹어서 독성을 빼내야 합니다. 항상 독성이 있는 약초를 먹을 때는 전문가와 상담 후 주의해서 먹기를 권합니다. 약초는 양약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량, 혼합 비율, 개인의 체질에 따라 약효가 천천히 나타나거나 미미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잘 맞는 사람은 약성이 빠르고 효과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초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되도록 인가된 전문가와 상담 후 몸에 맞게 처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약효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장의 나쁜 기운을 없애주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며 암세포를 억제해주는 아주 귀한 약초인 가세슴바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암세포인 종양세포만을 공격하는 표적항암제인 애기똥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